안녕하세요. 피규어를 만드는 YH차입니다. 오늘은 프로젠사의 새로운 제품 소닉 미니 4K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. 포장이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. 이번 투명 커버는 노란색입니다. UV를 잘 차단해 줄 것 같네요. 상자 안을 살펴보겠습니다. 설명서가 있고요. 빌드 플레이트는 이전과 다르게 경사가 져 있어 레진이 잘 흘러내리겠어요. 깔때기, 장갑, 스피츄라, 전원선, USB, 소음 방지를 위한 고무 발판, V8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전의 플라스틱과 다르게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네요. 역시 LM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빌드 플레이트를 장착해 주겠습니다. 전원을 연결할게요. LCD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잘 나오네요. 자, 이제 이 친구는 가고 새로운 소닉 형태가 생겼네요. 짠! 프린팅을 해보겠습니다. 회색 4K 레진입니다. 비교를 위해 두 형제를 동시에 프린팅해 줬습니다. 둘 다 잘 나와 주었네요. 확실히 그레이 색상의 4K가 더 보기 좋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디테일들도 잘 살아있습니다. 이것은 프로젠사에서 보내준 샘플입니다. 4K의 성능을 잘 보여줍니다. 앞으로는 이 두 녀석과 함께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